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바닥에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죠. 정말 우리나라의 온돌식 난방을 구안한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난방을 했을까? 네, 서로 다른 문화 속에 난방 방법도 제각각일 텐데요.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이 다양한 난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우리나라의 온돌은요. 바닥 밑에 구들장을 만들어 아궁이에서 만든 열을 방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따로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밥을 짓는 불을 이용해 열기를 구들장에 가열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고 연료나 시설이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고장이 적을 뿐 아니라 구조체에 빈번한 손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난방 방식은 일본의 코타치입니다. 일본 전통 실내 난방 장치로 나무 틀에 화로를 넣고 그 위에 이불을 씌워서 그 속으로 손이나 발을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경제적이어서 요즘에도 서민 가정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불 위에 네모난 판자를 놓아서 식사를 할 때는 식탁으로, 평상시에는 다용도 책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 가족 생활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죠. 일본의 다다미 방은 바람이 쉽게 들이치기 때문에 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이러한 코타치처럼 몸을 녹이는 도구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반면 이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에서는 벽난로를 사용했습니다. 벽난로는 유럽의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요. 지금도 애용하는 방식이지만 그 첫 등장은 8, 9세기경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수도원이나 성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공간이 큰 만큼 난방 효과가 적어서 불 가까운 곳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라디에이터입니다. 처음엔 온수가 아니라 수증기를 이용해 펌프나 운반 기기를 만드는 장치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830년경에 이를 난방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온수 라디에이터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차 대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옥이 파괴되고 새로 집을 지을 때 이 라디에이터 난방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난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난방 장치도 장점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최고라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파가 잦은 올겨울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